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사장님 계세요? 하늘에 달려 있는 아이들도 있네. 서커스 하는 것처럼 하늘에 달렸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랍니다.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밭에다가 심어 놓고 키우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작은 아이들을 성장시키기도 한답니다. 아, 이 캠핑장 사장님 한번 보셔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창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이야, 기가 막힌 창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우와, 멋지지 않나요? 정말 정말 멋지답니다. 이렇게 귀한 캠핑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겠지요. 얼마나 오래 다육 생활을 하셨으면 이렇게 귀한 캠핑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 아, 집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예뻐요. 이렇게 예쁜 캠핑장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또한 아이들도 예쁘겠죠. 야, 여기 화이트 그린이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창들이 무수히 많답니다. 캠핑장마다 주인들의 색깔이 보입니다. 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여기는 불청객이 오셨네. 가운데 입장 한번 보셔요. 빨갛게 물들었는 가운데 모습이 너무나 예쁨이지 않나요? 펜바디스가 달달 굳어서 이렇게 작게 다글다글 굳어 물들었네. 행복한 꽃그릇 학원도 있네요. 이렇게 특색 있는 화분도 있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아마존 다육농원 안에 있는 개인 캠핑장이랍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작은 이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야, 예쁘게 또 만들어 놓고 있네요. 이재를 이용한 여기에도 이재를 이용해서 와, 키핑 다이를 만들었네요. 못난이 아이들도 위에 있네. 야,
아마존 다육농원 놀러 오세요. 정말로 볼 것이 많답니다. 그리고 택배도 되고요. 오셔서 예쁜 아이들 구경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 들여가세요.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뒤에 아이들 화분은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귀한 화분들이랍니다. 정말 신기하게 생긴 화분 속에서 원종 봉랑금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 와, 정말 신기하다. 이 키핑장의 주인은 어떤 분이실까 같아요? 편지 왔습니다. 양도 있고 곰도 있답니다. 대품창들은 큰 대품 화분에서 저렇게 자라고 있네. 저 화분은 아마존 농원에서 특별히 제작 부탁해서 주문 제작한 화분들이랍니다. 여기 두들레야 한번 보세요. 야, 멋지게 자라고 있네. 이 키핑장의 주인은 어떤 성격일까요? 유치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마디바가 정말 예쁘네. 마디바 모양이 이렇게 예쁜 마디바는 참 보기가 어려운데 정말 예쁜 마디바가 여기에서 자라고 있네요. 아마빌레 합식한 아이들. 예쁘다. 여기는 합식한 아이들이 많네요. 메비나 에그리원도 이렇게 합식을 해 놓으니까 너무나 예쁘다. 오렌지 먼너. 키핑장 주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소분을 많이 키우는 캠핑장 주인도 있고요. 합식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나후쿠미를 이렇게 합식을 하니까 아, 너무 예쁘다. 나나후쿠미. 아, 오렌시스. 서프라이즈 로즈.